2012년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가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봤습니다. 문 후보는 영화가 끝나고 5분이 지나도록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 나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2015년 문 대표는 일제강점기 항일투쟁을 다룬 영화 암살을 관람하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원봉 선생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잔 바치고 싶다. 의열단장 김원봉은 영화에 5분쯤 등장합니다. 2016년 문재인 전 대표는 원전 폭발을 가상한 영화 판도라를 본 뒤에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다. 국민들이 이 영화를 다 봤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습니다.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을 언급했습니다. 현충원에 잠든 6.25 호국 영령들 앞에서 김일성으로부터 6.25 전쟁 공로 훈장을 받은 사람을 지켜 세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얼마 전 김원봉에게 국가유공자 서훈을 주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바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근거의 하나로 보훈처는 영화 암살의 흥행 성공을 꼽았습니다. 가 선생께 전하시오. 난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어. 영화는 이렇게 김원봉을 멋지게 묘사했습니다만 영화 암살은 기본적으로 허구의 이야기를 다룬 액션 시대극입니다. 영화란 말 그대로 극적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극한까지 끌어올려 감동과 분노를 부채질합니다. 영화는 현실과 다른 세상이고 그래서 영화를 현실과 혼동하면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광복군에서 활약했던 장준하 선생은 저서 돌베개에서 김원봉을 가리켜 판에 박힌 공산주의자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원전 재난 영화 판도라는 전문가들로부터 과학적 근거도 현실적 개연성도 없이 지나친 공포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은 일사후퇴 때 월남한 어느 남자의 굴곡진 삶을 따라가며 애국심을 이야기합니다. 2014년 문재인 의원이 국제시장을 보고 나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화는 진짜 영화일 뿐이죠. 6월 7일 앵커의 시선은 대통령의 감수성이었습니다.